어떤 분들이 오시길래 통영으로 팬싸를 컷을 했을까? 언니 너무 별로해. 내 맘에 별로. 아, 저 요양 왜 온 거예요? 아니. 누구세요? 싸드신지요. 누구세요, 근데? 아, 3대 대신실이요. 네, 첫 출근한 강둔둔입니다. 강둔둔? 씨요? 진이 한번 팬싸 끝나면 매번 퇴사하세요. 오늘 그럼 저 또 팬싸 있는 거예요? 네, 오늘 세 번째 팬싸인데요. 민감해, 아저씨. 저 지금 장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. 제가 제일 좋다고 써주세요. 하트는 하트로 쓰겠어요. 아, 팬싸 왜 이렇게 많아. 오늘 팬싸 컷 성량 컷인데요. 성량 체크 먼저 할게요. 솔직히 뱀뱀님. 하나, 둘, 셋. 라라라라라. 유리하게 가시네. 1, 2, 3, 4. Oh yes, oh yes, 너에게 빠져들겠어. 너를 취한 자여 에이스. 그래, 어떤 또 팬들이 왔는지 확인하러 가볼까? 오늘 아티스트 좀 예민하세요. 나 안 예민한데? 나 털털하게 그쳤는데 지금. 아, 오늘 진짜 내가 팬사인회가 몇 번 하는지 모르겠네. 아, 자. 네, 필통. 모름지기 음악인이라면 이 정도의 필통이 있어야지. 아, 어떤 분들이 오시길래 또 오늘 이렇게 성량으로 팬싸를 컷을 했을까? 연말인지 이제 팬싸인을 시작하실게요. 오늘 팬싸컷 성량이세요. 아, 성량이요? 네. 아! 나 후! 이 정도 되셔야 돼요. 네, 들어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성량 체크할게요. 저 여기 있는데. 와! 사이가 거리 두실게요. 와! 언니! 오, 저번에 왔었죠. 저 보면 무슨 생각나세요? 보면은 달걀. 그렇게 만만한 사랑해요. 조용히 하라고. 좋은 말 했어. 언니 손깍지 껴주세요. 에어컨. 아, 저 이거 꼈는데. 아, 뭐예요? 아, 뭐야? 자, 퇴장하실게요. 두 번째 선수. 두 번째 선수가 들어온다고. 다시 앉으실게요. 이름 어떻게 되세요? 용선이요. 용선. 언니 이거 제 선물이에요. 오, 하와이 갔다 왔어요? 아, 어머, 혼자 하와이 갔다 오고. 언니. 어떻게 하지 마세요! 아저씨, 저 지금 팬이랑 얘기하고 있잖아요. 아, 언니, 저기 좀 조용 좀 부탁드릴게요. 오.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. No, 해. Yeah. 이때로 중심이 돼. 차별 노노, 차별 노노. 어떻게 해요? 벌써 가야 돼요. 아, 이건 안 가져. 이것도 안 가. 아, 다음에 또 와요. 사랑하는. 그걸로 알고 있는데. 너무
저희 할머니도 언니한테 입덕했어요. 할머니. 네. 그래서 언니랑 똑같이 빨간색 염색했어요. 잊지 않으실게요. 30분 지났어요. 빨리 해주실게요. 아 이거요. 게임으로 틀어가면서 야우 같은 거 막. 어 여우 키스했어 방금. 오빠 대박. 언니 결혼해주세요. 언니 결혼해주세요. 언니 결혼해주세요. 결혼 안 되실게요. 결혼 안 되실게요. 언니 꼭 결혼해주셔야 돼요. 야. 전화 아직 안 왔어. 전화 아직 안 왔어. 마지막 선수가 대체 자꾸 선수가 늘었다. 안녕하세요. 주실게요. 어머 드디어 좀 차분하신 분이 왔네.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언니 안녕하세요. 아 왜 그래요? 나 혼나드실게요. 네. 성함 어떻게 되세요? 저 언니가 써주고 싶은 이름이요. 써주고 싶은 이름이요? 네. 언니, 제가 팬싸가 처음인데 언니 너무 별로예요. 내 맘에 별로. 언니 왜 이렇게 티가 많이 나요? 프리티 프리티 아니 근데 이 이쁜 머리띠 어디서 갔다 온 거예요? 이 머리띠 언니랑 커플하려고. 언니 표 파워주점을 보여주세요. 네. 초콜릿 공장이 문을 닫았대요. 네. 왠 줄 아세요? 뭔데요? 뭔데요? 니가 너무 달콤해서. 아! 웃으실게요. 사랑해. 그럼! 잠깐만요. 탈덕한 거 아니죠? 잠깐만요. 탈덕한 거 아니죠? 초콜릿 공장은 농담이었어요. 제 갈게요. 뭘? 나 언니 옆. 오늘 조심한 곰새마이 갈게요. 곰새마이가 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좋아. 다시는 팬싸 못할 것 같아. 다음 스케줄 또 있어요? 저기요 저랑 아직 수익 배분도 얘기 안 했잖아요. 계약도 아직 안 한 걸로 아는데. 확인하실게요.